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제 방송이 벌써 제가 한달 정도 됐는데, 오늘 아마 1000명, 구독자분 1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좋은 종목 발굴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롯데푸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가 71만 4천 원입니다. 이제 황제주라고도 불렸어요.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은 많이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비싼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런 트렌드 알아놓으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비싼 종목만 찾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근히 많이 하시는 종목입니다. 그냥 여유는 있으시고 주식은 하고 싶으신데 종목 고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아이스크림 유명하기 때문에 여름에 반짝 투자하셨던 분들이 못 파시고 물려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눈에 띄죠. 근데 여름철에 이번에 많이 더웠잖아요. 많이 상승하다가 딱 여름 끝나자마자 긴 음봉 맞으면서 많이 하락하고 최근 들어 조금 올라가는 트렌드를 눈에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단 손절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구간이에요. 이제 한 번이라도 반등을 주면서 하락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갖고 계셨을 거고, 이제 진입하셨던 분들한테는 저점까지 좀더 빠지기를 기다렸을 그런 구간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뒤에 거래량에서도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200일선을 초록색인 200일선에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모습이고, 구름대를 상단으로 뚫으면은 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진폭과 요 진폭을 그대로 세로로 세워놓은, 그러니까 요 정도의 힘을 비축했었고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종목은. 그래서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이제 뭐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뭐 거래량, 그 다음에 업황, 펀더멘탈, 이 여러 가지가 받쳐줘야 요 구간을 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수혜를 받았었고, 이제 뭐 돼지 만나 구구콘이나 빵빠레를 만드는 회사인데, 공장도 많이 가동을 추가로 증설했어요. 60% 이상 증설하면서 가동률도 많이 오버해서 증가한 부분도 있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현재로서는 있고,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드 때문에 빠졌던 주식이 최근에 좀 회복되는 구간에서 한방 맞고 다시 올라간 즉 국면이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이 11월 달 이후에 12월 달까지는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고 최근에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66만 원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었고, 개인들이 이때는 그래도 사고 팔고 하면서 하락에 대한 어쨌든 반등이 없기 때문에 물타기도 했다가 손절도 했다가 거래량이 꽤 있었던 모습인데, 최근에는 저점 즉 끝까지 내려가는 걸 보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이슈가 나오고 뭐 미중 무역 분쟁 협상도 잘안 되는 그런 흐름에 공포심에 이제 개미들은 약한 거래량으로, 사실은 이제 거의 개미들은 떠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래량이죠.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이 틈을 타서 조금씩 올려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들 공매도는 또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네요. 개인들이 하기에는 힘든 종목입니다. 그냥 아예 묻어 두셔야 되는 종목이죠. 사실 배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힘을 많이 줄여놨다. 그래서 이 주황색의 대차장고, 공매도를 치기 위한 빌려놓은 차입이죠. 이제 좀 많이 빠졌다 싶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는 올라가고 공매도는 빠졌다 싶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매도가 빠진 게 아니라 많이 늘었던 것이 조금 일부 상환되고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형주 치고는 좀 그래도 버라이어티 합니다. 좀 주가도 많이 움직였었고요. 곧 저점 대비 50만 원 대비 9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여름철 수혜를 톡톡히 봤다. 그래서 일단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매도 관점에 보고 있어요. 아까 그 두터웠던 200일선과 일목상 이 구름선을 뚫기에는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펀더멘탈도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요 구간을 뚫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푸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도 대형주 중에 아주 우량주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는 눈여겨 관심 종목에 드셨다가 눈여겨 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지식품과 우유, 분유, 빙과류, 육가공식품 등을 이제 햄, 이제 스팸 이런 거, 런처미트인지 하여튼 그캔 햄인 종류입니다. 생산 판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내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환율 변동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국제 원자재가의 변동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유 설탕 가격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에 어쨌든 설탕 가격 같은 거는 달러가 오르면서 달러화로 결제되는 상품들은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이 원유, 우유 말고 이 WTI 유가 같은 경우에 달러가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금도 그렇고 원자재 부분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1달러를 주면 될 것을 이제는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줘도 되니까 이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논리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롯데푸드한테는 좋은 게 아니냐. 원자력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빼피코 돼지바 롯데햄 로스팜이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식의 매출이 증가했다. 빙과 수익선이 개선됐다. 중국향 조제분유 수출을 회복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식품의 지배력 상승하면서 가동률 개선에 따른 손실 축소가 예상된다. 그리고 B2B. B2B가 핵심입니다. 이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B2B 때문에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출 구조는 유지식품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빙과류 부분, 육가공 부분, 뭐 비중이 여기가 좀 실려 있긴 하지만, 이제 어느 한 곳에 치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빠지면, 분산되어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또 영향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식품 같은 경우에 알짜배기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에 분유를 수출하던 것이 이제 최근에 회복세에 있습니다. 회복세에 있는 건 맞지만, 이미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아시죠? 또, 다시 롯데푸드가 중국에 분유를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먹고 있는 애기들은 롯데푸드가 왔다고 해서 바꿔 탈 수가 없잖아요. 바꿔 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회복이 더디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고 빙가류도 겨울철에 어쨌든 가동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육가공 부분에 있어서도 큰 눈에 띄는 성적은 아닙니다. 이제 3분기 대비해서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실적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 공장이 계속해서 가동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재고가 쌓이고 매출 회전이 더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 부분에는 2017년, 2018년 감소, 2019년 소폭 증가 예상인데 사실은 이 정도는 뭐 실적에 큰 개선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상의 어떤 획기적인 그런 매출 실적은 기대하기 힘들다. 계절적인 요인은 분명히 탈수 있습니다. 이제 요 2분기, 3분기 사이에서.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업황. 그래서 요 증권사에서 해놓은 코멘트는 작년에 평택 공장은 증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뭐 전년도 추석이 시점 차이가 있어서 매출이 뭐딱 분기별로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 봐요. 대두유나 팜유, 수입 원가에 따른 식용유, 버터, 마가린, B2B 주력 제품군 판가 인하. 이게 사실 핵심인데, 이 원가를 싸게 들여와서, 이제 우리 소비자 가격은 이제 원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약간 소폭하거나, 뭐, 어떻게 일부러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B2B는 다릅니다. 이네들이 롯데식품의 이름을 달고 OEM으로 제조하는 것들이 많아요. 호텔의 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롯데푸드의 이름만 달고 회사 대 회사로 계약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원가가 싸진 거는 이네 회사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소비자 같으면은 이렇게 약간만 낮춰도 팔수 있지만
이 기업 대 기업에서 하는 거래는 이만큼 가격이 싸졌, 원자재 가격이 싸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락폭을 일부 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올랐을 때더 올리는 게 쉽지, 빠졌을 때는 똑같이 빠져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폭이 커지면은 티가 덜 나잖아요. 만 원짜리에서 1,000원 붙이는 거랑 500원짜리에서 400원 붙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짜리에서 200원 붙이는 거랑. 그러니까는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이제 많은 제조업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꼭 좋은 점만은 아니다. 그래서 저수익 거래선 축소에 따른 후레쉬 델리카 매출도 감소했다. 도시락.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롯데푸드 도시락은 감소한 부분이 있었다. 빙과는 뭐 증가를 했었고 2분기에 폭염 수혜로 성장률이 10% 상회한 것 많이 받았 폭염 수혜를 많이 받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이제 이익이 이 증권사의 이익에 못 미쳤다, 추정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착시 효과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도 수익성에는 크게 이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같은 피어의 CJ제일제당 오뚜기, 동원 FNB 다 있는데 오뚜기랑 동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간 애매하게 위치해 있는 것도 사실은 성장성에 뭐 아예 낮은 부분에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위에 탑티어에 있으면은 또 탑티어 나름대로의 그런 네임밸류 때문에 얻는 수익이 있을 텐 이익이 있을 텐데 어중간하게 끼어 있는 부분도 조금 저는 주가에 확신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적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2017년, 2018년, 2018년 연간 매출로 이런 식으로 일부 증가, 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이에요. 평년 좀 2018년에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지만 평이한 수준의 그런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배당이 한 2, 3%, 2%에서 3% 사이에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노리시면서 들어가기에는 뭐 나쁘진 않지만 일단은 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구간이 상당히 힘이 들것 같습니다. 요 단기간에 낙폭이 컸다고 하더라도 딱 요만큼이었어요. 요 반등. 요긴 음봉 다음에 밑꼬리 없는 양봉이 나오면서 테스트를 했죠. 이제 요만큼의 진폭을 이제 여기서 하락했을 때 요만큼의 진폭을 요만큼 가져가고 예, 요만큼. 그러니까 요 사실 재밌을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는 뚫고 올라갈 것 같은 힘이 있지만 개인들도 많이 관심 받기에 있는 주식이고 외국인 공매도 들어오는 것도 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면서 주가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좀 빠지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좀 빠지면 사실 또 여름철 수혜주로서도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밌죠. 대형주도 사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이 나는 계좌들은 대형주의 비중이 높은 계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에서야 코스피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주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할거 없이 많이 하락해 있는 구간이 맞지만 결과적으로 장이 오를 때더 많이 오르는 건 코스피고요. 코스닥으로는 장기 싸움에서는 힘들죠. 하루 이틀 들어와서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서는 저는 대형주의 수익 계좌를 훨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정 비중이라도 담아 두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